아멘. 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사, 그러니까 바울 선교사의 선교비를 끊임없이 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선교비를 보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쏴버립니다. 아프리카까지 그냥 바로 쏴버리면 입금 됐습니까? 성산이 아프리카에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때는 선교비를 가지고 예, 그 이제 보따리를 선교비를 이렇게 딱 돌로 쌓아 이제 예? 그래갖고 이렇게 딱 양쪽으로 딱 끈으로 매갖고 교인들 앞에 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울어. 강의 위험, 바다 위험, 강도 위험, 어마어마 위험을 거쳐서 선교사님, 바울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것까지 부디 당도하셔서 잘 전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십시오. 에바브로디도를 이러면서 막 교인들이 울면서 동성기도를 하면서 선교비를 보내. 그럼 에바브로디도는 그 선교비를 가지고 사도 바울 선교사님 앞에 가는 길이 수개월인 거예요. 그리고 오며 가며 위험을 만나, 돈을 가지고 가니까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배를 타고 또 걸어서 그 많은 여행을 하면서 선교비를 가지고 가야 돼. 예.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걸 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근데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나의 기대는 너희들에게 풍성함을 내가 구한다. 사도 바울의 기대예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소원이 있다고 그랬죠?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나 때문에 여러분 잘 되는 겁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아시죠? 진영이지 알아 몰라? 네. 우리 교회 총각 집사가 많지 않습니다. 준영 집사님, 효섭 집사님, 용석 집사님. 앞으로 총각들 집사하고 싶으면 얘기해. 내가 시켜줄 테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집사만큼 충성하면 되는 거야. 예. 근데 나는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장가 잘 가시길 축복하라고. 예. 적어도 총각 집사들은 장가를 잘 가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잘 가. 이게 제 기대예요. 제 기대입니다. 제 기대. 사도 바울의 기대는 뭐냐? 빌립보 교인들이 풍성한 열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 나는 이 베드로 성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예, 네. 우리 베드로 성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 어느새 이제 나 깜짝 놀랐어. 임성년 집사님이 나 같이 들고 가는 거네 진짜. 나는 한참 밑인 줄 알았지. 36인 줄 알았는데. 예, 무슨 50줄이 됐다는 깜짝 놀랐네요. 예,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원, 이 중요한 소원입니다. 나 때문에, 첫 번째는 나 때문에 집이 잘 되는 거고, 두 번째 소원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나 때문에 잘 된 사람 덕 좀 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지. 예, 이거는 기억합시다. 예, 다시 나 때문에 잘된 사람 돋보는 게 소원이다. 여기는 아멘 안 하면 안 돼. 예, 그렇죠. 얼마나 좋아. 우리 기원이 어딨냐? 반주자 기원이 어딨냐? 화장실을 갔어? 결정적인 시간에 가면 어떡하냐? 예, 내가 이 기원이를 글로벌하게 키우려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내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기원아. 예, 내 미국 목사 초청해가지고 예, 특강 중고등부 남아. 예, 교육관으로 보여. 그래가지고 영어 가르치고. 예. 근데 지금은 막 전 세계 날아다니면서 또 다음 달에 미국 초청 간대. 예. 거기 전 세계 날아다니면서 영어를 나보다 훨씬 잘해, 이제. 예. 나는 뭐 아직도 버벅거리는데 말이야. 예. 그 이제 내가 이제 걔 때문에 이제 덕을 좀 봐야지. 내가, 예? 나 때문에 걔가 잘 됐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현성아, 넌 나 때문에 잘 됐잖냐.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나한테 잘해야 되느냐 못해야 되느냐? 그럼 그럼 박수 한번 쳐줘. 아, 훌륭한 학생이야. 오늘 서울용광교회 우리 한나 우리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잖아요. 한나 자매님이 가가지고 특송을 했어요. 서울 2시 예배 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계속해서 김포 가수를 보내달래. 김석도 가야 되겠어. 김석도 십자가 한번 해야 되겠어. 예, 이게 허수영도 보내고, 예, 보내달라 이거야. 예? 왜 안 보내주냐 이거야. 예? 나 영상으로만 보냐 이거지.
가수들 영상으로 보던 가수들을 서울 영화음악회에서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스케줄 잡으라고 했어. 김석 잡 가해. 다음 주에 갈까? 응,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김석으로 가서 특송 한번 딱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 교인들한테 사실 제가 김포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응? 여러분, 내가 김포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가지고 이제 김포 사람들이 서울 와서 예? 같이 예배 드리고 예? 찬양도 함께 하고 예? 얼마나 좋냐. 예. 그렇게 이제 예, 그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오늘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예. 그 내가 이제 여기 기포교회 세웠을 때 현성이 저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목사님 힘들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냐고. 고도님 뭐 여자친구를 기포에서 만났다고 그러대? 여러분요 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좋아서 목사님 좋을 수밖에 없지. 기포교회 안 세웠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목사예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 집을 사면 친정 아버지하고 목사님만 초대, 다른 사람 초대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잘 들어요. 집을 사서 집들이 할 때 가장 먼저 초대할 사람이 누구라고? 친정 아버지하고 또 누구? 목사님. 둘만 초대. 동창들 초대하면 아이고 공부도 못한 것이 신랑자 만나고 아파트 초대 사네 이런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해. 근데 친정 아버지하고 목사는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진짜예요. 친정 아버지가 딸이 좋은 집 산다고 인상 쓸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축복한다. 진심으로. 그 외에는 전부 다 언니, 친언니도 아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친언니도요. 예. 방 둘러보면서 아이고 코나 찍찍 흘려던 놈이 연이 시집잘 가가지고 막 이런다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친언니도 질투를 해. 그러니까 친언니한테도 보여주지 마 집은. 하여튼 목사님하고 친정 아버지만 보여줘.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꼭 그러란 얘기 아니요. 또 목사님이 또 집들이 하지 말아야겠다고 또 미움받지 말고 해 하는데 진짜 축복해 줄 사람은 친정 아버지하고 예 맞다고 얘기하는 마이크도 그렇잖아요. 친정 아버지하고 목사님. 사도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옥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옥에 있으면서 내가 진실로 기대하는 거는 너희들이 나에게 선물을 보내는 게 아니다. 너 알지 않냐? 내가 무슨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선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길 원한다는 거지. 예, 네, 그겁니다. 그래서 네, 풍성한 열매를 소원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 같이 풍성한 열매에 대한 소원. 내 인생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이것은 생각의 테러리스트예요. 다 같이 생각의 테러리스트.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여기다 다이너마이트하고 여기다 그냥 자살폭탄 테러 한 사람만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스스로 파괴시킨 사람을 생각의 테러리스트라고 그래. 이건 내가 만든 말입니다. 우리 책 뒤져보면 안 나옵니다 거의. 예, 생각의 테러리스트, 언어의 테러리스트. 예. 언어로 자기 인생을 파괴시켜버린 사람이서 언어 이전에 생각으로 파괴시켜버려.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 하나님은 항상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위대한 꿈을 꾸라는 거야. 생각을 품으라는 거야. 소원을 가지라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히 자기의 선교비를 대고 에바디로 그 편으로 겉옷을 가져오라. 가죽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져오라. 예, 올 때 디모데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보고 싶은 사람도 마지막인 줄 아니까 말이야. 성경이 있다 죽자 이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에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읽고 뭐 철학서적을 읽어봤지만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가장 귀중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길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보다 더 위대한 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적으로 쓴 책을 가져와라. 성경으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감옥 간 분들 좀 있다. 가끔씩 예 있는데 가면 성경을 10독씩 해와.
네, 이번에 우리 저기 저 예? 지금 이사 가서 못 나옵니다만은 그 노사모 뭐 저기 협 노사모 협회 회장이라는 분 있잖아요. 팔로워가 100만 명, 100만 명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매 여자 자매인데 오늘 문자 왔더라. 지금 중국 출장 갔다고. 예. 그래서 목사님 통일되면 평양의 영광교회는 내가 짓습니다. 예, 건축원금 내가 됩니다. 이래. 예, 그러라고 내가 그랬지 뭐. 굳이 말하고 그럴 순 없잖아. 예? 예, 혼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라고 그랬어.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뭔 얘기다 내가 노사모 그 얘기를 했지? 그분은 얘기를 하지? 어 감옥 그분이 감옥 갔다 왔어. 예, 그분이 이제 그 그분이 5년 형을 받아가지고 뭔 죄를 졌길래 5년 형을 받았는가 했더니 그 뭐지 그거 그 선거 로고송을 만들어서 선거 로고송을 네, 만들었는데. 예, 우리나라의 선거 로고성의 여왕이야, 퀸이야. 그러니까 모든 잘 나가는 노래는 다 저기 그 계약을 했어. 1억씩 주는 거예요. 예, 10년 계약, 알았죠? 그리고 다 전부 다.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에 물고기 그 노래 있었잖아요. 애들 좋아하는 거. 상어, 그거를 목사님 나 그거 로고성으로 이번에 계약하려고 이메일 보내놨습니다 했는데 한국 땅이 가져갔어. 예. 한국 땅에서 이미 계약을 했는지 연락이 안 와. 목사님 메일이 안 옵니다. 그래서 왜 메일이 안 왔대? 한국 땅에서 이미 계약을 한 것 같아. 선술적으로 그걸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이외에 뭐 모든 뭐 목포의 눈물부터 시작해서 로고성이라는 게요. 대통령은 한 대통령 선거 갈 때는 한 로고성 하나 가지고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에? 목포에서는 목포의 눈물로 가야 되고 부산에서는 부산을 한 구다로 가야 되고. 다 각각 지역마다 노래가 있어. 그 다음에 뭐 에? 밀양인가 어딘가 무슨 역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안동역, 에? 안동역에서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전부 다 계약하는 거 1억씩 줘가지고. 예. 근데 그렇게 많은 계약을 해가지고 한 사람 로고송 쓰는데 2천만 원씩 계약을 하는데 에? 선거 나온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미리 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15% 이상 받은 사람들 그냥 선급이 나오잖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법이에요, 사실은. 그거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예, 갔다 오더라고. 근데 목사님 들어가서 제가 성경을 오독을 했습니다. 그래. 성경을 오독을 했대. 성경을 오독을.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들어가면. 근데 다른 거 읽고 싶지 않아. 내가 볼 때는 지금 예, 이명박 대통령 성경만 읽고 계실 것 같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최고의 권력 지도자로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뭐 예? 세 평짜리에 들어갔는데 뭐 하겠습니까? 성경 읽지, 예? 장로가 들어갔는데, 예, 그래서 더 변화되고 회개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엎드려 기도하면 그게 사실은 불편하지만 또 복된 겁니다. 아멘 안 해주네. 예. 박근혜 대통령도 나는 감옥에서 예수 만났으면 좋겠고, 에? 아 인생이라는 게 그게 아니구나, 에? 에. 내가 여기서 그 감옥의 독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그게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면 그 사람이 일생일 때 축복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쪽으로 집어넣는지도 몰라. 예, 어떻든 그 뭐야? 전두환 대통령 감옥에 있을 때 김장한 대통령이 김장한 목사님이 가가지고 전도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교회는 다 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신앙을 그 불교를 안 갖고 가지겠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 노무현 대통령의 노무현 아니야. 너 누구지? 노태우 대통령 딸이 노소영 아닙니까? 노소영이 집사입니다. 최태원 씨하고 이렇게 지금 뭐 그 최태원은 이혼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노세훈 씨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노태우 씨 딸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SK 최태원의 딸이 그 삼사관 학교인가 군인 장교 코스를 받아갔잖아요.
집이들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뭘 본 적은 있어? 아니 대기업 대기업의 딸이 소위 계급당달로 군대를 갔다니까. 그리고 그 이엄만 유격을 하고 다 했다니까요. 그러게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 딸이 왜 거기 갑니까? 에? 그 의무도 아닌데. 근데 그 3사를 지원해가지고 사관학교인가? 장교학교로 가가지고 그 소위 계급장 닫고 그 지금 제대했습니다. 그 크리스찬입니다. 예, 대기업의 그 자녀들이 갑질을 나지 그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근데 그 노소영이가 자기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을 전도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살아계십니까? 나 잘 모르겠네. 노 예? 아, 안 들어가셨대요. 안 들어가셨는데 그 전도를 위해서 예배도 드린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다 예수 믿고 군 천당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감옥에 있든 병상에 있든 간에. 아멘이시죠? 예, 그럼. 저도 그건 소원이에요.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소원.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 그 앞으로 삶 가운데 더 아름다운 소원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아름다운 소원이 예,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를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자 보세요. 먼데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가까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내 입술로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고쳐버릴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먼데 있는 사람도 축복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축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의 열매를 누가 짓느냐? 그 축복의 열매를 내가 듣고 지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입술에 권세가 있는 목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자는 신이라 했거늘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 말이 아니라 신적인 권세가 임한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의 권세를 가진 자. 그래서 선판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오래 계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입술의 권세를 가졌구나. 선판으로 된다 그 말이지. 예? 나는 기대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예. 내가 믿음으로 예언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선포한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입술에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교회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저는 압니다만은 한편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뭐 잘못됐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분의 장점이 무엇이길래 미국 최대의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가?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는데 잘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좀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예. 그래서 뭐 대기업 이런 사람들은 예. 그런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면 이제 글로벌 경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동네 슈퍼도 경영을 못 해봤기 때문에 경영이 뭔지 몰라.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뭐 나도 지금 여기 카페 아프리카 간이세금이란 간이세금이 뭐야? 일반세금이 뭐고? 잘 몰랐어요.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지. 그런데 이 글로벌 경영이라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그렇게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뭐 집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예.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고민하면서 사업을 해요. 자기 살림이 문제가 아니고.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한 시대에 그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목사는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거지. 근데 함부로 뭐 예? 조용기 목사라는 뭐 우리가 뭐 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1970년대 그 가난하고 서울에 다 뭐 전라도 뭐 일거리 없으니까 다 막 학교도 안 다니고 열 몇 살 때 서울 와가지고 하던 사람들이 여기 천막 밑에서 은혜 받고 막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기적이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막 굴지 기업들이 일으키는 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 한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쓴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 그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안 알아주는 거지 애국만 나가면 대통령급의 경호를 받고요. 세상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코리아 대통령이 누군지 아냐면 김정은이라고 그래. 아프리카 가면 코리아 대통령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I know 용기죠, Pastor 용기죠, I know, I respect him 이래요. 나 그를 존경한다. 용기조를 너무 좋아한다니까. 그 시골 오지에 용기조를 안다니까. 예. 제 죽기 전에 여의도 순복교 한번 가보고 주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아, 나도 진짜 그래 봤으면 좋겠어. 예? 저 아프리카에서 내 죽기 전에 내 영광교회 내 박목사님 생음악 라이브로 내가 설교 듣고. 물론 뭐 그런 사람 많기는 해. 또 안 믿어주는 거 봐요. 오늘도 내가 두 통의 편지를 받았어. 예? 저 유럽에서 또 어디 뭐 불가리아인가 어디. 예?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 페이스북으로 목사님 설교와 예? 이런 응?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데 내가 꼭 이번에 한국 방문하면 목사님 교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도 되는 겁니까? 두 통의 편지가 오늘 왔어요. 애국에서. 나도 웬만큼은 좀 유명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용기 조 목사님만큼은 뭐 아직 내가 신발끌도 못 매. 예,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아이 조용기 목사 그 새끼 목사들이 그래. 교인 30명도 안 모이는 목사가 어휴 진짜. 예.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밀리언 베스트셀러가 났어요. 밀리언 베스트셀러라는 말은 이게 어마어마한 책. 기독교 신앙 서적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책을 탐독을 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 그 책이 아닙니다. 잘되는 나라는 책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잘되는 나. 거기에서 조엘 오스틴 목사의 친구 한 명이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그 목사님 친구가 말기암이 걸렸는데 의사들이 다 포기했어요. 의사들이 포기하니까 자기는 포기 안 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지. 그렇습니까? 의사들이 더 이상 안 됩니다. 해버리면 나는 어떡해. 절망하고 집에 앉아있는데 4살배기 아들이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아빠 이걸 읽어줘. 이거 읽어줘. 얘 책을 못 읽으니까 성경을 펴가지고 이렇게 읽어주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더래. 그 걔는 그냥 아무거나 펴가지고 손가락을 했어. 여기 읽어달라고. 근데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 가리키면서 아빠 읽어줘 그러더래. 그래서 그냥 요한복음 그 손가락 가리킨 것만 읽어봤대. 읽어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펑펑 우는 거야. 이 아버지가 그냥 아이가 그냥 성경책 가지고 와서 아빠 읽어줘. 리드 포 미 그러는 거야 이제. 에? 파파 리드 포 미 자기를 읽어달라 이거야. 손가락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며 이로 인하여 아들이 영광을 받으려 하려 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안 죽는다. 그 말씀이 갑자기 심장에 박히니까 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기암에 암덩어리가 다 살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연구야.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넘어진 자들이 지팡이처럼 부여잡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나중에 나 시간에 하박국, 예? 이 하박국의 말씀을 우리가 그 읽어드렸잖아요. 예? 3장 4절인가. 예? 난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랐어. 사실은 제가 이거 그 주보를 이제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전에 그 했던 설교를 좀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제목도 바꾸고 좀 이렇게 좀 올렸어요. 이게 내가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박국 3장 그 말씀을 본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얼른 홈페이지에서 10분 만에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제 이걸 만들었어요. 예, 저기 온 거를 여기 제작을 했어요, 새로. 근데 홍 목사님이 내가 이거 만들었다고 한 것도 없어요. 10분 만에 그걸 어떻게 인쇄해버렸더만. 다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올라와도 여기 좀 당황했어요, 제가. 딱 섰는데 말씀이 아닌 거야. 내가 준비한 말씀 전부 다 바꿨는데, 주보에. 설교를 전부 다 바꿨거든요. 이거는 전에 2년 전에 했던 설교를 약간 좀 편집해서 조금 넣고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설교할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완전 전면적으로 바꿨는데 설교를 서울용국에 갔더니 오리지널로 있더라고, 아까. 근데 내 손에 그의 손에 광선이 있고 그의 권능이 감춰져 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정말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하박국 3장 4절에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하나님의 그 손으로 만지면 어떤 절망도 떠나간다는 거지. 아멘이시죠? 어떤 절망도 떠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냐면 꿈이 일어납니다.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별로 꿈이 없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붙드는 순간에 제 안에서 끝없는 꿈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다, 네가 먼데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버릴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그 치매 걸린 할머니가 저희 교회 왔는데 제가 안수했는데 그 할머니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가족이 난리가 났다는 거야. 예, 박수로 영광. 그럴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할머니랑 같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 저는 항상 그래. 하나님 제가 손을 내밀어 벽을 낫게 하시고 입술을 손팔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내 눈빛이 닿는 것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것마다 내 가슴이 부딪히는 것마다 내가 선포하는 그런 땅마다 하나님 복이 임하게 달라고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죠. 네. 이 주여 이 생명의 기적을 주옵소서는 내가 청년 시절 폐결에 걸렸을 때 하나님 이 생명 속에 기적을 달라고 내가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던 기도문 아닙니까? 왜 기도문을 그 기도문을 지금 이 시간에 수십 명이 지난 이 시간에 이걸 붙여놨느냐. 저처럼 또 절망을 만난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붙들고 일어나라 이거지. 하나님은 이 기도문을 통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아멘이시죠? 조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1600년도에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름은 조안입니다. 1637년도입니다. 신대륙의 꿈을 안고 미국 땅에 찾아갔는데 그 새로운 땅에서 인생을 한번 멋지게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이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요,
이제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사실은 1970년대 미국 비자도 안 나올 때 미국 간 사람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지금 한번 미국 가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잘 모르시나 보다.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 자기는 그때 20년, 3년에 이민 간 사람들은 한국 사람 불쌍해 돼. 30년 뒤에 한국 가보니까 미국보다 훨씬 잘 살거든. 예. 네. 자기들이 입는 옷하고 여기 한국 사람들이 입는 옷하고 때깔이 달라. 진짜라니까요. 예. 네. 미국은 뭐 별장처럼 막 집을 사가지고 막 거기 앞에 수영장 놓고 그러지만 그 평당 단가가 쌉니다.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 싸요. 우리나라 우리 한평 제 전라남도 한평군 옥산리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땅 평당 지금도 평당 100만 원 합니다. 예? 아 10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미안합니다. 10만 원. 100만 원 비싸지. 그러니까 천평 막 이래봐야 예? 천평 해봐야 1억? 뭐 천평? 한평에 10만 원. 10평이면 100만 원. 100평이면 1000만 원. 100평이면 1000만 원. 한 평에 만 원인가? 하여튼 너무 싸서 말도 못 해. 강남에 60평짜리 하나만 저기죠. 그거요. 평당 2억 갑니다. 평당 2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은 시골 땅 같은 거예요. 시골 땅. 여러분이 집 지면 여기 아파트 팔면 시골에 수영장 못 만들겠습니까? 한평 가서 수영장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미국은 워낙 또 의료보험도 비싸고 말이죠. 병원비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뭘 사가기 바빠. 안경도 막 다섯 개씩 해가고. 안경이 너무 싸대야. 30만 원으로 하잖아요. 거기 300만 원입니다. 안경 하나에. 안경 깨지면 거의 자살할 정도예요. 비싸요. 그러니 뭐 여기 뭐 거기 아프면 맹장 수술을 죽어. 거기 비싸. 막 한 2천만 원 나와. 예, 여기 뭐 공짜로 해. 예. 그 나라가 진짜 옛날에는 아프리 아메리칸 드림이었어. 사실은 지금은 코리안 드림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민 가려고 작정을 했구만. 근데 1637년도는 당시에 대륙의 꿈이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조안이라는 친구가 거기를 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폐결핵에 걸립니다. 저처럼. 그때 당시 1600년도에 폐결핵은 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폐결핵 말기에 이르자 이제 자기 인생이 끝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임종 직전에 자기의 재산을 헤아려 봤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좋아했는데 그 힘들게 유럽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공수해가지고 모아놓은 책 300권이 있었습니다. 300, 300권. 당시에 책이 많이 인쇄술이 발달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300권의 책은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기도하다가 그 자기 도시에 새롭게 시작된 뉴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에 이 300권을 기부를 합니다. 유일한 재산 300권 책을. 예, 그러니까 이 책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때예요. 지금 뭐 책 300권은 별로가지만 그때 당시에 그 신대륙에 책 300권은 상당한 학술 가치가 있고 대학의 도서관에 되어있으면 얼마나 그 가치 있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기증을 하면서 편지를 한 장 씁니다. 일종의 이 사람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기도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언이었는데요. 부탁의 편지였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좀 더 법률도 공부하고 싶었고 또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과
훌륭한 과학자는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천국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 이것을 나의 후학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길러져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되겠죠? 위대한 기대를 가졌죠? 그 편지와 함께 책 300여 권이 수레에 실려서 대학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감동적인 이 책과 헌정서를 받은 학교 이사들이, 이사진이 모였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목사, 그 쟈니 목사였거든요. 근데 목사였는데 신학자이자 법률가이자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젊은 목사 쟈니, 예, 이렇게 신앙 고백과 같은 이 편지와 함께 책을 기부하자 이사진들이 학교 이름을 바꾸자고 그랬어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그래서 이 사람의 풀네임이 존 하바드입니다. 존 하바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 하바드 대학. 존 하바드라는 대학이 그렇게 해서 이름 지어졌습니다. 300권을 기증한 존이라는 목사, 존 풀레임, 존 하바드라는 목사의 300권의 기증과 나는 내 후학들이 인류 역사에 기여하는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법률가, 위대한 과학자, 거기 하바드에서 MIT 공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하바드 대학 출신이잖아요. 물론 이제 지나왔단 출신이나 그 말에 정문으로 가고 후문 나왔습니다. 나 거기 다 다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문으로 가고 후문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거기 출신이요. 그냥 여행자 출신. 감사한 거지. 근데 이 잔 하바드의 동상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의 동상이 거기 있습니다. 정문 쪽에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가면 꼭 거기. 하버드 대학이 어디냐, 현성아? 잘 모르겠냐? 그 어딘데 그거? 아, 나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무슨 주위에 있는데? 최장로님 모르세요? 장로님도 거기 출신 합시다. 우리 동문 합시다. 여행 한번 갔다 오세요. 예. 네,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전 하버드 대학에서 그 목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계적인 대통령들, 세계적인 과학자, 법률과 신학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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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 나는 그 이 감동적인 간증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그 존 하바드는 아메리칸 드림을 통해서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천국에 갔지만 그러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저의 꿈, 이 박영민 목사의 꿈,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예? 경기장을 본당으로 삼고 예배한다. 제가 못 이루면 어느 후배라도 저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고 어떤 그 형제가 내 설교를 듣고 박 목사님이 그 꿈을 꾸는데 천국 갔다. 내가 그 꿈을 이루어드리겠다. 그러면 또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 뭐. 아멘이시죠? 예. 박영 목사가 아프리카에 학교를 몇 개 세웠습니다. 저기 케냐에 그 어제 학교를 하나 세웠고 또 우간다에 지금 이제 세워져서 중학 모집하고 있는데 거기 제가 이제 이사로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이제 이사의 임명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 대 안 되면 내 후대에 되면 되잖아요. 내가 못다 이룬 꿈은 내 후대가 이루면 되지 않겠습니까? 응? 꼭 내가 이루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나 기대를 가져야 돼요. 언젠가는 응?
내 후학들 중에서 세계 역사에 기여하는 위대한 법률과 신학자, 과학자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리고 300권의 그 전 재산이 대학교로 기부될 때 그런. 여러분도 돌아가시면서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그 천국 가기 전에 말입니다. 그런 뜻깊은 기증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뜻깊게 제가 예, 존 하버드처럼 말입니다. 목사님 아프리카에 학교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내가 멋있는 학교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고아원을 하나 세워주십시오. 캄보디아에 지금 내가 해계교회를 세우려고 했더니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계속 저한테 문자를 보내. 목사님 지금 캄보디아 영광교회 건축 중입니다. 예, 캄보디아 영광교회 고아원을 짓고 있습니다. 아, 돈도 안 보냈는데 뭐 짓는다는 거야 지금. 예. 아무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기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채우실 것을 믿고 구하라. 다 같이 채우실 것을 믿고 구하라.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세우시리라 그 말은 세우실 줄 그냥 기대해 본다 이게 아니에요. 세우시리라 말은 100%예요. 완전한 확신이에요. 세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0.1%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성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무한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쓸 것을 여러분의 생애 동안 하나님이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예, 네.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의 선포이고 소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제가 예레미야를 잘 인용하는 이유는 제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제가 성경의 선자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호수아. 전 잉글리시 네임이 조슈아니까 여호수아를 참 좋아하죠. 예, 그리고 제가 이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너무 이 훌륭한 선지자예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성국에 가면 이 예레미야를 꼭 만나고 싶어요. 예,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 천국에 가서 파마했을까? 노랑 색깔의 머리일까?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만나면 알 수 있겠죠. 아, 예레미야. 근데 이 예레미야가 33장 2절로 3절에 예레미야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부는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그가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할 수준만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지경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think big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커집니다. 믿음이 커져요. 바라보는 세계가 다릅니다. 구하는 세계, 꿈의 세계가 다릅니다. 꿈의 사이즈, 구하는 사이즈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열방을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열방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방을 내게 주시옵소서. 존 에슬러, 감리교의 창시자죠. 감리교는 원래 성령의 불로 시작된 교단입니다. 그런데 감리교가 전부 다 이게 뭐죠?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서로 감독하려고 싸우다가 지금 10년째 싸워. 감리교. 예?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한국 감리교. 예.
요한 예슬러가 보면 진짜 가슴을 찢을 일이야. 요한 예슬러가 얼마나 성령의 불에 충만했는지 세계 선교를 시작한 분이 요한 예슬러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한 그 기도 단체가 있었어요. 그 독일에서 이민한 분들 그 단체는 24시간 기도와 함께 선교사를 최초로 터키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이 요한 예슬러가 이제 선교 본부를 세우고 세계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기독교가 최초로 세계에 눈을 끄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막 가다가 선교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다가 요한 예슬러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때부터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한번 해봐.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예,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면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당신은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오. 그래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예슬러. 제가 그 요한 예슬러가 목회했던 그 영국 교회를 가봤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작습니다. 한 200명쯤 앉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예, 그때 침을 튀기며 설교했던 요한 예슬러가 설교하던 설교 강대상이 지금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한 예슬러가 목회했던 그 교회도 할아버지 몇 명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만 거기를 출입하고 잠시 기도하고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현재 영국 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요한 예슬러는 성령의 불을 받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고 외치면서 전 세계에 감리교를 받고 자 아프리카에 가도 감리교가 있습니다. 예. 그 모잠비크 스와질랜드 제가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하고 일을 했는데 아 감리교 멋있어. 예, 아프리카 사람들이 감리교 교인들인데 요한 예슬러를 좋아하죠 이 친구들이. 근데 이 아프리카는 열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그냥 우리는 그냥 했으면 서라는 것도 쑥스러워, 그죠? 서 있는 것도 약간 쑥스러운데 뭔데 이렇게 서서 찬양하는 교회가 있나? 근데 아프리카는 앉아서 찬양하는 법은 없어. 예, 그리고 몸을 흔들어야 돼 찬양이 나와. 그분들은 그냥 몸을 못 흔들면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럴 정도로 막 역동적인 예배. 그리고 그분들은 악기가 없으니까 방석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쿠션 있잖아, 가죽 쿠션. 그걸 가지고 막 때리면서 찬양을 하더라고. 예, 그 영상 보면 나와요. 아래층에 엘리베이터에. 우리가 헌당 예배 그 드릴 때 그 양복 입은 그 남성 교회원들이 막 때려가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아, 정말 감동적이에요. 감동적. 우리는 초교파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와질란드의 그 교회를 우리가 감리교에 건축해졌습니다. 감리교회 현지 목사에게 건축해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건 뭐냐? 요한 1서의 꿈이 또한 박인민 목사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 요한 1서의 선포가 예. 그 오지에 그 모잠 그 아프리카 그 오지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또 예? 언젠가는 예, 아프리카의 그곳마다 감리교가 세워질 거다. 그 요한 1서의 꿈이 감리교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장로교 목사를 통해서 감리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가 죽었지만 그 꿈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야. 믿는 사람은 박수를 한 거야. 그래리 그래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생각의 테레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기적이 날 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언제나 말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언어의 테레스가 되지 말자.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이거야. 망할 것이라고 말하지 말자 그 말이야. 아무리 어두운 방에도 그 구름 저 너머에 하나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에?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순간에 그 어둠을 뚫고 빛이 내게 오므로 말미암아 내 삶에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자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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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게 하시고 베드로 선교 회원들이
저들이 꿈꾸는 것들이 더 크게 앞으로 베드로 성교회는 수많은 젊은 청장